파인애플로 유명한 첨가회사 돌코리아가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돌코리아의 성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돌코리아는 10일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사무국에 선샤인 포 올 장학기금 5,2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날 기금 가운데 5천만 원은 보육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서울 지역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200만 원은 바보의 나눔의 일반 기부 형식으로 전달됐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좀 희망을 주고 싶다, 교육에 대해서. 그분들이 또 다 자라서 이제 그 좋은 에너지를 또 사회에 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회공헌 활동에 힘쓰고 있는 돌코리아는 2015년 이후 바보의 나눔을 통해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돌코리아가 지난 8년간 바보의 나눔에 전달한 기금은 3억 3천여만 원입니다. 바보의 나눔 사무총장 우창원 신부는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큰 돈이고 누군가 응원하고 있다는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